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상인동은 수성구 다음으로 학군이 좋다는 곳이고요. 위치도 좋고 상권도 좋은 메인 골목 12m를 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6년이고요. 약 3년 전에 제가 매매했던 물건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타 부동산보다 가격 절충 면에선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주인분 사정으로 다시 내놓은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은 12m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어느 동네든 10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그 동네 메인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건물은 골목길 중에서 가장 넓은 12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도 아주 좋다는데 그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오늘 건물 남북쪽으로는 대구 지하철 1호선 메인 도로 상인역이 위치해 있고요. 건물 동남쪽으로는 3250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서 유동인구도 굉장한 곳입니다. 1층 상가는 현재 인형뽑기 선물의 집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 신축될 당시에 임차해서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혹여 현재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골목 상권이 좋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상인동 먹자골목이 위치하고 있어서 젊은 층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은 1인 가구가 많다는 얘기고 1인 가구가 많기에 임대도 확실히 더 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자, 건물 전면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물 좌측으로 1층 상가 선물의 집 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 80만원 임차 중에 있고요. 건물 우측으로는 주차 공부상 6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은 이제 공부상으로는 6대인데 8대까지는 이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층 상가에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80만원 선물의 집 뽑기 인형 뽑기 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12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칼라 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주차 층고는 SMC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를 열어보자. 자, 건물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은 CCTV 4채널 24시간 잘 돌아가고 있고요. 건물 복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1층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가 화장실 1층에 마련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2층에는 원룸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도 잘 되어 있고 타일이라든지 복도 타일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자, 3층도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4층 보시면은 이제 우측으로 주인세대 그리고 왼쪽으로 원룸 한 가구 총 두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임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옥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이고요. 옥상 바닥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오늘 집은 이렇게 데크로 옥상 공간에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데크를 깔끔하게 이렇게 말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건물 직접 내방해 주시면 임차인에게 양해 구하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임대 완료되면 거주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주인세대 현재 보증금 1억 6천에 20만원의 임대 중이라 몇 년 전 전세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세가 놓여 있기 때문에 향후 임차인이 바뀔 시 주인세대 주변 주인세대 전세가격이 약 3억에 임대가 되기 때문에 매수하시고 난 후 주인세대에서 다시 투자한 금액 약 1억 4천 정도는 회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그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건물 매매 내역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상가 하나, 원룸 5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하나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구 구성도 직장인, 신혼부부, 학생들 모두를 유입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대지 면적 231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69.9평, 건물 면적 439.23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132.9평, 사용 승인 2016년 11월 14일에 사용 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14억 3천, 융자 6억, 보증금 4억 4천만원, 인수가 3억 9천에 총 월세 365만원, 은행이자 19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7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좌측으로 가시면은 이제 지하철,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지나가는 상인역사가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는 이제 까만색 건물이 상인동 롯데백화점, 바로 뒤쪽에 건너편에 롯데시네마죠. 영화관이 들어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건물에서 약 100m 정도 가시면은 상인동 이제 먹자골목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가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데 3250세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유동인구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상가 지금 현재도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은 혹여라도 이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고 이제 나가시게 되면은 임대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이는 아주 상권이 좋은 골목 상권이라도 아주 상권이 좋은 그런 곳에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